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오늘장의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떠오르는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소개를 드리자면 코로나가 키운 10대들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뭐 생소하신 분도 계시니까 메타라는 게 이제 가상 세계를 가상이죠, 가상. 가상을 뜻하는 용어고 버스라는 게 유니버스라고 이제 유니버스라는 게 이제 세계를 뜻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성한 용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가상 세계예요. 가상 세계에서 나랑 이제 똑같은 그 이제 모습을 한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그 게임이라든가 어떤 공간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자체는 그 가상 세계인데 온라인에 들어간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안에서 하는 행동들은 오프라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거기서 학교를 만들어서 서로 친구들끼리 뭐 수업도 받고 또 아니면 이제 BTS 콘서트도 거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도 보고 아니면 거기에 또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그럼 영화관 가서 직접 우리가 뭐 팝콘을 먹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팝콘을 서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상 체험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특히 미국 청소년들이 정말 여기에 거의 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좀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유튜브를 거의 안 본대요. 10대 청소년들이. 거의 여기 그 특히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거의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저나 좀 이제 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이 세계 자체를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 부장님 예전에 싸이월드 안 하셨어요? 했는데 예, 또 거기에 내방 예, 꾸미고 했잖아요 예. 저희 예.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또 진화된 버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 참 지금 세대가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문화가 좀 급속도로 또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또 네이버가 네. 네이버의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제페토라는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비슷해요. 이 로블록스라는 서비스랑 좀 비슷하고 3D 아바타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거기서 또 역시 그 공간 내에서 다양한 이제 온라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지금 네이버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네이버의 행보를 보시면 또 빅히트랑 또 제휴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또 온라인 공연도 나중에 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는 네.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게 퍼질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문화가 확산된 점도 사실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그 가상화폐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네.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또 이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뭐 생태계 자체가 커지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창조해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한 20억, 30억씩 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 자체가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가상 세계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 활동 또 거기에 따른 보상들이 그대로 지금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아직은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기업들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티라는 그 엔진, 게임 엔진 만드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이제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상당히 주가 많이 올랐는데 한국에서도 약간 그거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굳이 꼽는다면 역시 한국은 콘텐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게임 회사라든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빅히트라든가 JYP 엔터 같은 그 엔터즈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가상 세계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굿즈 상품들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게임 엔터즈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로블록스, 그에 앞서서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연초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알게 되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대들이 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네. 생각만 하다가 또 네이버의 계열사가 제페토를 네. 하는데 이 역시도 또 글로벌적으로 지금 또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10대 초등학생들 80%에서 90%의 이용자가 10대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 정말 궁금했는데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할지 잠시 후에 핵심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원자재 강세 속의 원가 부담 유틸리티주 꼽아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배터리 소재 쪽에도 원자재 가격 부담감에 대한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유틸리티 꼽아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제 대형 공기업 회사를 좀 뜻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전소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력이라든가 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가 부담은 좀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를 또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원가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이들 업체들한테는 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가뜩이나 이 유틸리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지난 몇 년간 또 이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고 싶어도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또 거기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국내외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 전기료 인상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겠지만 국민 정서상 지금 이게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국전력이든 한국가스공사든 주가 부진한 흐름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자원 개발을 해놓은 그런 광고들이 있어서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래도 모멘텀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은 사실상 지금 당장 주가 오를 만한 좀 모멘텀은 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제 RPS라고 최근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주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전원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의무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한 20인가요? 25%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발전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의무적으로 써서 이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약간의 원가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긴 한데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유틸리티 업종들한테는 좀 상당히 불리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주가는 바닥이지만 네. 좀 보수적인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LPG 업체들 수소 쪽으로 DNA를 바꿔나가면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되겠다는 내용들이 또 연말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따른 부담감으로 당분간 조정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유틸리티 하락 예상 업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저는 이제 NC소프트 가져봤습니다. 사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좀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NC소프트가 지금 사실 이제 게임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그 급락을 하다 보니까 놀라셨을 텐데 어제 그 얘기가 있어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리스크라고 그 이제 국회에서 한 이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회사들이 모바일 게임을 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아이템 뽑기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하는데 그 확률을 좀 공개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확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네. 확률들이 발생하는지 그걸 공개하라는 걸 이제 법안을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게임 매출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5년 전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이슈예요.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NC소프트가 선두주자다 보니까 문매를 맞았어요. 항상. 주가.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발의가 될지 이제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가 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신다고 좀 생각을 한다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NC소프트는 또 신작 게임 나오거든요.
그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그냥 단기적인 좀 악재로만 보시면 좋겠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 앱 그 유니버스라는 그 앱을 이제 이번에 출시했고, 그 설 전에 콘서트를 개최했어요. 이 앱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뭐 유명한 그 가수들 뭐 강다니엘이라든가 네. 여러 유명한 이제 그 이 아이돌들이 나와 가지고 직접 콘서트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콘서트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앱 내에서 다양한 콘서트를 했고, 또 프라이빗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그 앱에 마련된 대화창을 통해 가지고 이 아티스트랑 이제 팬들 간에 서로 또 대화를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게임 회사가 왜 이런 걸 할까 되게 좀 의아하실 것도 같은데, 게임 회사니까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앱도 만들 능력도 되고, 아까 제가 유니티라는 그 엔진 만드는 기업을 한번 네.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네, 상장됐어요. 상장한 지 네.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두 배나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NC소프트도 그런 또 게임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 내에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네, NC소프트에서 그러니까 NC소프트도 사실은 모바일 게임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리니지라든가,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메타버스에 맞게 또 약간의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발을 들여놓는 거는 게임 회사들이 가장 쉽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NC소프트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 유니버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엔터사라든가 다른 다양한 콘텐츠 회사들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네이버가 하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NC소프트의 확장력을 우리가 좀 믿는다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일단 뭐 저는 좀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104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90만 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또 이벤트들이 가능한 새로운 가상현실의 세계입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도 구찌랑 협업을 해서 구찌의 신제품을 여기에서 10대들에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또 플랫폼, 가상세계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NC소프트의 전략, 목표주가 104만 원, 손절가는 9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장 10대들이 열광하는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 재평가 예상해 주셨고요. 유틸리티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락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2 5월 출시, 그리고 가상세계 앱 유니버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NC소프트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